네, 바로 코로나19 치료제가 또 뉴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. 한국 BNC인데요.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안트로퀴노놀의 판권을 가지고 있죠. 임상 이상 결과 평가 지표가 모든 기준에 부합을 했다고 합니다. 뭐 한국, 러시아, 터키, 우크라이나의 독점 제조와 또 판매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치료제 관련주로 또 묶이고 있죠. 이 종목 역시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죠. 네, 결국 한국 BNC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이면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. 자체 개발 백신은 아니에요.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종목 토론방 봤더니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.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안트로퀴노놀을 그 라이선스인, 그러니까 사들인 겁니다. 예. 그래서 사들인 거고 이제 전부 다 사들였냐 이건 아니고 이제 국내와 러시아, 터키, 우크라이나 이렇게 네 개국에 대한 제조권과 판매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노출된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. 사실 뭐 직접 개발하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에 임상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흐름은 긍정적인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네, 결국 라이선스인이면 해당 치료제 물질을 한국 BNC가 사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조건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조건이 이제 공시에 나와 있더라고요. 원래는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생겼습니다. 그래서 지급 금액이 이제 43억 원 정도 지금 일단 주고 사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. 판매 단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 판매되는 이제 캡슐 하나당 그 달러로 15달러를 이제 대만 쪽에다가 주는 그런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. 사실 지금 뭐 화이자나 이제 뭐 머크가 개발한 그 약이 뭐 700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약간 더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계약 기간은 10년 그리고 5년 연장이 가능을 하고 만약에 임상 이상 지금 투약이 다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이후에 미국 FDA에서 만약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한국 BNC에서 이제 대만에다가 100억 원 정도를 주는 조건이고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안 됐는데 임상 3상을 성공을 해서 이제 만약에 약이 유통된다고 하면은 그때 200억 원을 로열티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약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 100억 원, 200억 원은 너무 이제 작은 금액이어서 예, 그렇게 크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네, 가장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된 거다, 뭐 이런 얘기들, 혹은 또 언론사 기사 제목 보면 회복률 100%가 입증됐다, 이런 제목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. 맞는 건가요? 네,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투약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. 이가 그 투약이 마무리돼서 아직 결과는 몇 달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사실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회사 측이나 아니면 투약하는 그런 CRO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는 알 수는 있잖아요. 이제 그 분위기로 이 대만 골든바이오텍이 대만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100%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섣부른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임상 이상 투약이 마무리된 거고 결과가 분석을 되려면 몇 달 지나야 되는데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그 사이에서는 만약에 빠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. 이제 구글 검색하면 나오시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FDA에서 임상을 하는 모든 그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에서는 내년 올해 4월에 이제 FDA 3상 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중간 결과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1월, 4월 이 사이에 중간 결과값 나올 때 그때 한번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. 한국 BNC 오늘장에서 혼조세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는 공시도 나왔으니까요.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